내년에 이제 뭐 사업가도 뭐 이제 사업으로는 이제 아주 잘될 거고, 그러면 그런 거예요. 뭐또 여자분들은 자손에 또 아주 행복이 드는 해고. 네,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태백에 자리 잡은 태홍사 김금자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에 선생님 어떤 거 준비해 주셨죠? 아, 2022년 쥐띠 운세. 예, 상반기 쥐띠 운세를 좀 보려고 합니다. 좋은 나이는 이제 39살. 39살인데 9살에 해도 내년에는 아주 좋은 9수예요. 39이. 대운이 큰 운이 들은 아홉수고, 27살 쥐띠도 좋고, 그 다음에 51살 쥐띠는 내년이 아주 안 좋아요.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별로 잘 되지를 않는 해운이고, 이제 63세도 아주 좋고, 한 51세만 좀 나쁘지 다른 쥐띠는 내년에 또 좋고 아주 좋아요.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. 쥐띠분들의 좀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? 쥐띠의 특성은 좀 이렇게 좀 야같다거나, 야가 빠졌다. 예, 좀 좋게 말하면, 이제 좋게 말하면은 좀 영리하고 똑똑하고, 내년에 그러면 쥐띠분들의 그 금전운은 좀 어떨까요? 내년에 금전운은 별로 그렇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. 그게 이제 그냥 뭐 보통, 그냥 무난무난하게 넘어가는 한 해. 하반기 운은 또좀 괜찮아요. 가장 베스트, 내년 상반기 가장 베스트 나이를 가장 뽑으신다면? 베스트 라인은 63세. 예, 63세. 인생의 마지막,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거죠. 운으로 치면. 내년에 이제 뭐 사업가도 뭐 이제 사업으로는 이제 아주 잘될 거고, 그러면 그런 거예요. 뭐또 여자분들은 자손에 또 아주 행복이 드는 해고. 투자는 좀 금물이에요, 내년에는. 뭐 사업 예.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손해를 보지 않는 해죠, 내년에. 아 손해. 그러면 그냥 유지하는 것만 목표로 가도 그렇죠. 괜찮겠네요. 예. 그러면 마지막으로 뒷분들 힘내시라고 내년 네. 상반기 좋은 한해 되시라고 네.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쥐띠분들 내년 상반기에 그냥 화이팅 하시고, 올해처럼 힘들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니, 내년에 상반기에는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태홍사 김금자였습니다.